돼지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 돼지의, 어? 아, 우리 끝났지? 아, 미안, 미안, 미안. 저, 요거 했고, 요거 할 차례죠? 요것도 다 끝난다? 어, 그렇죠. 맞네, 맞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래서 모였더라? 그렇죠.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잘못 적어놨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오케이, 어, 단어도 맞는데요. 이것도 해볼 거예요. 갑자기 하는. 자, 너는 언제 졸리니? 이 표현 배워본 적 있는데요. 그렇죠. 뭐부터 만들어 보더라? 여기서 누가 자는? 그렇죠. 너는 졸린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줘?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sleepy의 뜻이 뭐죠? 졸린.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Okay, 그런 얘기 했죠. 어떨 때 비동사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비동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넌 졸리다. Okay. 넌 졸리다. 넌 졸린다. Are 넌 졸리니? you sleepy? Okay, 문장 완성. When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러면 내가 대략 10시쯤, 오후 10시쯤 졸린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난 대략 10시쯤이면 졸려. Around 10 p.m. 난 졸린다는 말을 어디 팔아먹었죠? 그렇죠. I am sleepy around 10 p.m. 이건 무슨 뜻이니까? 10시쯤이죠. 10시에는 at 10 p.m.이고요. around 10 p.m.은 10시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around 10 p.m.은? when과 어울리죠. 그런 거 했었던 기억나죠? 오케이, 그다음 그녀가 무엇을 읽습니까? 라는 표현도 배워봤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여기서 누가 나는 그녀가 읽는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아니셨네요. She reads였죠. 하다시에 뭐 들어간 표현? Does 들어간 표현이죠.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그녀가 읽니? 오케이, 문장 완성. What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이상하게 발음하는데 read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그 신문을 읽는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신문을 읽습니다가 뭐였더라? She She reads the Newspaper. 그렇지, newspaper. 뉴스페이퍼는 그 신문이란 뜻이니까 그 신문이란 말은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What? 그렇죠. 그래서 what does she read? She reads the newspaper.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화장실에 있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는 화장실에 있어요. 그렇죠. 있다라는 표현. 있다란 뜻이 되기도 하고, 이다란 뜻이 되기도 하는 녀석이 누구였더라? 그렇죠. 좋지요. 이렇게. 이해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I'm in the bathroom. I am in the bathroom. 그러면 in the bathroom의 뜻이 뭐고? 그 화장실에 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 없어서 해야지, 질문할 때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 Where 그렇죠.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오, 이해력이 아주 좋네. 그러니까 한번 배웠던 거가 오래 가는 것 같아, 지호는.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그녀는 너의 엄마니?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묻지 않는 말 만들고 나서 만들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그녀가 너의 엄마다부터 만드네요. 그녀는 너의 엄마다. 예, 그녀는 너의 엄마다. She, your mom. 그러면 누가 다인데 your mom이 하다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be 동사입니다. 그녀는 너의 엄마다?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녀는 너의 엄마니? Is she your mom? Is she your mom? 그러면 맞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그럼 뭐? I am your mom이야? 그녀가 니네 엄마냐고 물었는데, 그래, 내가 니네 엄마다 이럽니까? Yes, she is my mom. 아닌가요? 그래, 그녀는 나의 엄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만약에 엄마가 아니면 뭐라 그래요? No. No, she, 뭐? 그 다음? she is 그렇죠. Isn't my mom. 지호가 목소리 크게 하면 이게 마이크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 선생님 잘안 들릴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페어. 나의 바지가 축구 시합 뒤에는 더러워질 것인가요? 라는 또 말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여기서 누가다는? 그렇죠.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pants My pants will dirty. 오케이. 그래서 누가 My pants가 will dirty. 어? will 그렇지. 선생님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호가 스스로 잘 고쳤네요. 더리는 더럽다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야지 양념치 뒤에 들어갈 자격을 얻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인가요? 같이 Will my pants be dirty? 문장 완성.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econd match?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러워질 거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이 뭐였더라? Yes. 그렇지. Yes, they will be dirty after the second match. 오케이. Very good.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화장실에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다는 오케이. 세 토막이 났습니까? 누가다를 만드는데? 오케이. 세 토막이 났습니까? 누가 다를 만드는데 왜세 토막이 났어요? 한두 토막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 한다만 쓰면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오케이. 누가 다를 만드는데 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 씁니까? 누가 다만 만들면 된다니까요? 누가 선생님 질문에 대답해봐. 누가 그래, 네가 너는 뭐 한다? 그냥 화장실에가 하답니까 이게? 누가
네가 뭐 한다? 있다. 그래, 네가 있다를 만드는 거지. 다른 토막들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다만 하면 돼. 누가 네가 있다. 그럼 네가 있다는 뭐예요? You are. 그럼 너는 있니? Are you? 문장 완성하면 되네. Why 그렇죠. Why are you in the bathroom?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저것 잘 다 섞었는데도 10분에 6문장 했으면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도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잊은 게몇개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우리 클래스 카드에. 저 단어 시험은 몇 점씩 받았어요? 참, 테스트 점수. 테스트 점수 몇 점씩 나왔어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슈드에 대한 얘기, 양념시 슈드 할때 쓰일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단어 시험은 몇 점? 1점.